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다른 산에 왔습니다. 오늘 온 산은 바로 관악산. 지난번 검단산에서도 관악산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서 바로 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너무 더웠잖아요. 그때가 한 9시에 일어나서 한 10시에 갔더니 너무 더운 거예요. 이미 여름이라서. 그래서 오늘은 무려 5시 47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밥도 먹고 그리고 딱 여기에 도착하니까 5시 반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일찍 나오니까 온도가 무려 24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에어컨 튼 것처럼 시원한 날씨에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오늘 과천 쪽에서 시작할 거예요. 보통 관악산은 서울대 쪽에서 시작하거나 과천 쪽에서 시작하거나 이 둘 중 하나인데 저희는 과천 쪽에서 시작해서 오늘 이 제1코스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연주대까지 올라가면 한 90분 정도? 3.2km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살살 올라가 볼게요. 아마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덥진 않을 것 같아서 신이 납니다. 나 너무 쾌적해. 너무 쾌적해. 저도 시작부터 이렇게 쾌적한 적은 처음이에요. 여름인데 그치? 그러니까 여름에 도저히 폭염 때문에 산에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 네,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보시죠. 근데 벌써부터 네. 이렇게 길이 엄청 예뻐요. 이렇게 강 따라서 강이라고 하나? 이렇게 계곡이 이쁘게 정비된 계곡 따라서 이렇게 요 향교도 있고 이 과천 향교입니다. 네, 그럼 가 보시죠. 고고. 와, 여기 물놀이도 하겠다 여기. 그러게 물이 좀 더러운 것 같네. 너무 선선하고 좋네요. 네, 마치 가을에 온 것 같아요. 가을 산행 같아. 아침에 일어날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역시 일찍 일어난 새가 보물을 찾는다? 그 뭐지? 일찍 일어난 새가 빵을 뭐지? 벌레. 벌레. 아, 벌레. 새도 빵 먹어. 빵 잘 먹지. 일찍 일어난 새가. 잠시만. 여기 미담. 여기요. 계단 올라가는 거지? 위쪽이야. 연주암. 2.46km. 여기까지 가면 됩니다. 네. 이쪽으로. 저쪽은 뭐지? 저쪽은 똑같은 길 같은데? 네. 요즘 그 해충 때문에 모든 나무에 이렇게 이게 되어 있더라고. 끈끈이가. 검단산도 그랬잖아. 벚꽃나무에도 다 붙어있더라고. 해충이 요즘 많나봐. 그러게. 시작길이 너무 좋아. 쾌적합니다. 이제 봄에 보여. 그렇네. 이제 여름에는 좀 일찍이나 늦게 다녀야겠어. 아예 밤에 오거나. 저번주에 검단산 영상 댓글에 아차산도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차산이 그 서울 경치 보기에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 앞에 용마산까지만 가봤거든요. 한번 다음에는 아차산도 가보려고요. 근데 아차산은 한번 밤에 가서 거기서 야경도 볼 수 있으면 봐볼게요. 이제 날이 밝아오고 있어. 해 뜨나? 진짜 해보다 먼저 일어났다. 우후! 우후! 제일 신나보여. 왜냐면 땀이 한 방울도 안 났거든 아직. 이게 요즘 낮에 산행 가면 차에서 문 열었다가 잠깐만 마음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딱 나가자마자 진짜 1분 내로 땀이 줄줄줄 흐르거든. 근데 저 아직까지도 땀이 안 흘렀다는 건 진짜 지금 10분 걸었는데도 땀이 안 흘렀어. 진짜 최고! 날씨 때문에 나 지금 매우 텐션업이야. 지난주 검단산은 진짜 힘들었어요. 나 정말 힘들었다고. 폭염 여기도 높이는 비슷해요. 한 600몇 미터거든요, 여기도.
근데 아, 지난주는 진짜 1600 몇 미터인 줄 알았어. 오늘은 아마 우리 지난번에 출발한 시간이면 내려와 있을 것 같다. 맞아. 내려와서 그때 아침 우리가 먹고. 아침 그때 올라가면서 저 사람들은 몇 시에 온 거야? 이렇게 궁금했잖아. 근데 저희처럼 딱 요 시간에 오면은 딱 그쯤 내려올 것 같고. 원래 계획은 좀 더 일찍 일어나는 건데 집에서 거리가 있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맞아. 여름엔 해가 일찍 뜨니까. 그리고 유출 보기가 너무 여기 힘들어요. 주차는 요 향교 과천향교 앞에 갓길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깜짝 놀란 게 9시부터 주차료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올라갔다 내려오면 주차료를 안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우, 완전 꿀. 아, 걔 진짜 계곡 따라 올라가구나. 너무 이뻐 길이. 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어. 아마 정상 쪽은 안 보이네. 오. 아, 돌이 많은 산이구나 여기도. 저기 이제 해가 들어오네. 아직 여기까지는 해 들어오는 거 싫어. 해 좀 아직 아직은 해가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관악산은 좋은 게 화장실이 많아서 좋다. 중간 중간에 화장실이 정말 그러게. 많아. 아까 시작점에도 하나 있었고 또 시작한 지 20분째에도 또 하나가 있고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대박인 게 시원하니까 벌써 1km 왔어. 벌써 반 가까이 왔어. 우리가 여기 이쯤에서 왔잖아. 벌써 1km 왔어. 아, 그러네. 향교에서 왔으니까. 최고입니다. 아니, 그 관악산 정상이 연주대잖아. 3.2km더라고요. 여기서 한 400m만 더 걷는데 그게 2km만 더 가면 되는데 벌써 3분의 1 온 거예요. 이제부터 다시 땀이 나기 시작하네요. 이제 30분째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르막이 또다시 힘들기 시작합니다. 네. 아, 이거 되게 좋다. 그리고 물결이 되게 깨끗하다. 아, 진짜 물 맛이 이렇게 좋을 수가. 야. 어우, 머리 아파. 너무 차가워서? 어. 물소리도 너무 좋다. 오랜만에 휴지판이 나왔다. 연주암까지? 야, 대박, 대박. 자기 대박. 연주암까지 500m 남았어. 오. 절이 되게 큰데? 와. 여기가 연주암인데 여기가 템플스테이로도 유명하더라고요. 연주암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잉. 이제 우와 대박. 야, 여기 뭐야? 자판기도 있어. 이게 뭐 자판기. 여기 차도 와? 아, 가격도 얼마 안 비싸. 그냥 한 1,000원? 4,000원 정도? 그렇네. 편의점보다 싸네. 오. 힘들게 시원한 물 안 가져와도 되겠다. 밑에
그 약수터도 많더라고요. 그러게 여기는 진짜 가볍게 와도 되겠다. 컵라면도 파나 봐. 컵라면 3,000원이래. 서울에 사는 느낌이 물씬 나네요. 출발. 우리 어디로 가느냐? 우린 연주대로 갑니다. 연주대. 다리가 후덜덜하네. 계단이 많아. 마지막 정상 올라가기까지 계단이 좀 많네요. 아마 여기가 깔딱고개 같아요. 정상이 어찌나 많은지 저 계단이. 이야. 끝이 안 보이네. 아, 계단이 진짜 많네요. 아, 진짜 깔딱 넘어가네. 숨이. 숨이 깔딱깔딱. 계단이 이래. 어, 그래도 이제 끝이 보인다. 많이 올라왔네. 많이 올라왔어. 조금만 더 가면 정상 보일 것 같은데? 아, 여기 계단 올라오니까 배가 고픈 것 같아. 우리 아침 다 소화됐어. 와, 잠깐만 더. 와. 와. 와, 저기가 정상이야? 아, 저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뷰포인트는 여기야. 야. 여기가 과천 시내고 저쪽이 이제 서울이다. 한강도 보인다. 저기 롯데타워도 보이고.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와. 조금 아침이라 그런지 미세먼지가 다 가라앉아 있어서 조금 시내는 잘 안 보이는데. 와, 오늘 날 대박이다. 우리 드디어 뷰를 봤어요. 지금 3주 만에 지금 다른 산에서는 보지 못했던 뷰를 봤습니다. 와, 야. 너무 좋다. 아, 올라오기도 너무 쉽고 지금 1시간 반 올라왔거든요. 딱 정상까지? 딱 정상까지 가봅시다. 근데 저기, 와, 저기가 진짜 멋져요. 구름이 오늘 기가 막히네. 이런 거 있어요? 어, 이건 뭐야? 건축선가? 천문대인가? 천문대? 아니. 여기가 기상 레이더 관측소래요. 이렇게. 아, 날씨를 보는 곳이구나. 와, 관악산 와보길 잘했다. 그러게. 볼 게 많네, 가는 길에. 절도 있고. 맞지. 절도 있고 또 정상에 이렇게 저렇게 절이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 되게 역사적이기도 하고 또 올라오기도 어렵지도 않고. 코스도 짧고 아마 저희 집에 돌아가도 그냥 평소에 시작하던 대로 시작할 것 같아요, 하루를. 아, 이제 서울이 보인다. 야호. 629m입니다. 짜잔. 정상 비석이 특이한 곳에 있다. 와, 한강 보인다. 저기 한강 보인다. 와. 와. 짜잔. 남산 타워도 보여. 오늘 날씨가 우리가 그동안 뷰를 못 봤다고 아주 뷰를 다 보여주네. 어, 뷰 너무 좋다. 내려가기가 싫은데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그러게. 일찍 왔더니 온도가 아직 27도예요. 27도. 지금 시간은 7시 40분. 네. 역시 여름엔 아침 산행이에요. 이제 저희 정상 갔다가 이제 관악산 내려갑니다. 아, 이제 아침 산행으로 최고의 산행이었어요. 지금 8시가 넘으니까 이제 좀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햇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젠 시원한 그늘길을 걸으면서 조심히 내려갈 예정입니다. 이상 관악산에서 잼송부부였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오늘은 뷰도 봤다.